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EV 트렌드에 왔잖아요. 네. 네, 다른 유튜버 분들이 왜 이 차만 찍나 하고 궁금했거든요. 네. 찍을 게 이거밖에 없네. 나는 수많은 차가 많은데 왜 이 헌머만 찍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우리 호피디님이 지금 옛날부터 SUV 알아보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어떤 거가 그때 관심 있었죠? 지금 뭐 Q5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보고 있었는데 거의 최종으로 브론코 아닌가요? 브론코가 가격 대비 해가지고 네. 간지랑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브론코가 뭐야, 살 거면 이 정도는 사줘야죠. EV 헌머. 이거를 저는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차종은 아닌데 네. 정말 멋있네요, 이 차는. 장난 아니죠. 네. 일단은 헌머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에 그 TV 같은 거 보면은 네네. H2라고 아시죠? 알죠. 헌머. 우리한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거. 야, 이게 전기차로 나온 거예요. 가격은 한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을 네네. 전기차로 끌려고 그러면 배터리 용량도 엄청 커야 될 것 같은데 한 2, 3억? 원래는 1억 2천에 나왔거든요. 1억 2천이요? 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헤엄 치고 굴러오고 뭐 하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알죠? 관세 붙고 뭐하고 이게 집수입으로밖에 못 사요. 지금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2억 넘게 줘야 또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돈 많으신 분들은 이미 이거 다 계약 완판, 미국에서도 완판됐대요. 미리미 다 준비하셨네요. 다. 그렇죠. 우리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갖고 싶은데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기 에너지 솔루션 이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얼티엄 배터리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아이오닉5랑 이런 거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77kWh 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네, 맞아요. 246. 246이요? 네, 246kWh. 그러니까 얘는 거의 상상 초월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 내연기관 차일 때도 연비 1km에서 2km 나왔거든요. 네네. 전기차인데 연비 더럽게 안 좋은 차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전기차가 보통 70에서 80kW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한 3, 4개 정도 달고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초대형 배터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야. 근데 요거 마크 멋있지 않아요? GMC? 뭔가 힙합 레이블 같지 않아요? 레이블 크루 그 메이커 같은? 맞네요. 네. 헤드라이트가 어디게요? 헤드라이트요? 네. 위쪽에 있는 게 헤드라이트 아닌가요? 요게 주간주행등이에요. 그렇게 큰 L... 네, 난리 나죠? 그리고 요게 글씨 새겨져 있는 거 보여요? REN.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요쪽이 낮에도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헌머다. 막상 진짜 헤드라이트는 요거예요. 그게 헤드라이트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면 느낌 알겠지만 세단의 헤드라이트 높이랑 비슷한 거죠. 차가 워낙 또 크고 높다 그렇죠. 보니까 만약에 여기 헤드라이트가 달려있어요. 세단 타시는 분들은 눈부셔가지고 그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시죠?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느낌?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알겠지만 좀 유니크한 차들 있잖아요. 네네. 너무 멋있는 차들. 지박엔 딱 지나가면 고개 한 번씩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네. 얘 지나가면 지박엔 바로 고개 숙여야죠. 그럼 얘가 거의 도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 자체가 네. 일반 그 차선 하나 꽉 찰 것 같은데요. 얘 타고 강남거리 한번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넓으니까 네. 세 개예요. 와이퍼가 세 개인 거야? 네. 지금 봤네요. 진짜 크죠? 와. 그러니까 이게 와이퍼가 세 개가 움직여야 앞에 유리를 다 닦을 수 있는 거야. 요거 세차장 가면 얼마가 될까요? 이 세차비? 7, 8만 원? 이거 한 20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닦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세차가 힘들긴 하긴 엄청 크니까. 호피디님이 그 브론코를 만약에 사게 되면 달고 싶은 일이 이런 거잖아요. 사스카지? 이런 뭐 패키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때요? 옵션가 이런 게 얼마 정도예요? 거기에서 봤을 때는 보통 한 4,50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장착이 돼서 나오네요. 타이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인치가 몇 인치냐 잠깐 보자. 보긴 봤었는데 네. 너무 조그맣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타이어 자체 총 지름이 35에서 3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그럼 이거 진짜 타이어 한번 빵꾸 나면 난리 나겠네요. 빵꾸 안 나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크랩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알겠지만 10도 가까이 타이어가 틀어지면서요. 네. 차가 이렇게 옆으로 가요. 꽃게처럼? 네. 꽃게 버전이 있나요? 이 차 타고 칼치기 가능이죠. 그냥 갑자기 그 정도까지? 바로바로 네. 바로 칼치기 가능인 거죠. 험로에서 영상 보시면은 굳이 네. 큰 바위가 있다. 네네.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피해서? 거예요. 네, 이 높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높죠. 네네. 최대 30cm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 가면 난리 나는 거죠. 특히 오프로드 가겠어요, 이 비싼 거 타고? 못 갈 것 같은데요? 호피디님 이거 사자. 브론코 말고 이걸로 하자. 국내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차량을? 네, 직수입 해가지고 수입 전문이시잖아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 수입 전문이시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얘네 언더아머랑 콜라보 했네. 언더아머? 이게 덤벨이 하나. 그냥 진짜 초대형, 이 정도면 50kg짜리 덤벨 아닌가요? 언더아머랑 콜라보 했네. 했네, 했어. 네, 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보면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카메라가 있나요? 여기. 오. 요 차에만 카메라가
17개가 달려있어요. 아, 그러니까 차 안에서 17개, 거의 CCTV 수준인 거죠. 근데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달렸다는 느낌을 전혀 못 봤는데 저런 식으로 좀 숨어있게끔 달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진짜 막 험로 달릴 때 화면 17개 보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 17개 CCTV 보면서 도둑 잡으랴, 산 보랴, 그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카메라 많이 달아둔 것 같아요. 이건 좀 픽업이잖아요. 일반 SUV 버전으로 나와요. 아, 또 버전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버전으로. 얘는 이제 트럭 버전. 우리 어릴 때 요 정도 크기면 여기 앉아서 어른들 옛날 고속 시골 갔잖아요. 그렇죠? 시골 갈 때. 솔직히 다 짐을 싣기보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품 용도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것 같은데. 짜세. 네. 그렇죠? 여기다 그냥 안에다 골프백 싣고. 저런 데다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네. 산악바이크 같은 거. 아, 그렇죠. 이런 걸 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또 얘 오픈카예요. 이게요? 네. 자동인가요? 아벤타도르랑 똑같아. 아. 이 뚜껑 딱 따가지고 이대로 요거를 본넷에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 이거를 사시게 되는 분이 있다면 꼭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이제 한번 운전은 커녕 뒷자리라도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저 트럭 뒤에라도 쭈그려 한번 앉아볼게요. 네, 픽업 트럭이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잘생긴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게 뒷모습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 요 헤드라이트 봐봐요. 웬만한 뭐 8길인데 와... 이 정도면은 요거는 진짜 여러분 다음 트랜스포 편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꼭 나올 것 같아요. 네, 변신 무조건 나옵니다. 변신 될 것 같아요. 좀 악동 아니면 헐크 역할, 힘센 역할로 무조건 나와요. 요즘에 솔직히 전기차로 차박 제일 많이 하잖아요. 트레일러도 많이 팔아반? 끌고 다니잖아요. 얘가 3.4톤까지 걸어요. 아예 그냥 견인고리 자체가 아예 그냥 저렇게 디자인적으로 나와 있네요. 네, 3,400km까지 걸으니까 100km인 사람 34명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타달타달타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일러에 걸고 캠핑을 가고 이런 분들이 있을래나 이 비싼 걸 가지고. 아, 근데 그 캠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안에서 요 위에서 딱 열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좋은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험머가 네. 여러 종으로 출시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에디션 1이라는 게 있거든요. 험머 에디션 1. 그거는 1,000마력이 넘어요. 1,000마력? 이 큰 차가 1,000마력이 넘어서 도로를 슈퍼카처럼 달릴 것이냐.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얘는 진짜? 좀 빠르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1,000마력이 넘고, 뭐 그냥 일반 험머 버전이 있고, 그것만 해도 625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스포츠카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토크가 한 방에 터지는 거 알죠? 네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이런 언덕을 하나 올라갈 때, 우와!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네. 얘는 그냥 토크 한 방이 터지니까 딱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 답답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크가 팡팡 터져져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터렌 모드가 있어가지고 뭐 눈길, 산길, 또 무슨 길? 나만의 길? 일반 도로까지 다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오프로드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 대박 컨텐츠다. 뭔가 브롱코의 좀 큰 형님 같잖아요. 네네. 호피디님 어때요? 브롱코로 거의 마음이 기울었나요? 와, 이건 거의 그냥 오프로드계의 드림카? 호피디님이 또 어떤 차를 출고하게 될지 그것도 너무 재밌고. 네네. 제가 또 애증의 에스프레스가 이제 날아갔잖아요. 또 저는 뭘 타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 전기차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거 정말 재빨림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투자해주실 분 찾습니다. 진짜 이거를 끌게 된다면 한번 진짜 재밌게 한번 찍어볼 의향이 있고요. 혹시 이거를 사시게 되는 우리 금수저 능력자분들 있으면 협찬 한 번만 해주십시오. 카푸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또 다른 차 구경해보러 가볼까요? 네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